강의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뭐 공무원 시험 연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이 밀리거나 밀리지 않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공무원 시험을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시키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쌓였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험이 지금 이제 바로 우리 코앞에 닥쳐있는 국가직 시험보다는 대부분 다 지방직 시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들 하세요. 지방직 시험은 6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6월달이고 국가직은 내가 그 중간에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시험을 언제 치더라도 큰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국가직 자체가 목표인 분들도 계시죠. 나는 지방직 안 갈 거야. 나는 국가직에 무조건 합격할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조금 밀린다고 하게 되면, 조금 밀린다고 하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중심을 잡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고 내 공부하는 밸런스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 밸런스 한번 무너지면 이거 다시 잡는데 되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환경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늘 학원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시다가 독서실을 가야 된다거나 혹은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적응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하는 순간, 걱정을 하는 순간 그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거든요. 아예 그런 거 하지 마.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집에서 해야 되면 집에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해버리면 돼. 그냥 하면 돼. 주변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하면 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